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294페이지. 기출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어려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쉬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쉽다는 것은 시험에 계속 나왔기 때문에 쉬운 거고요. 어려운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20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확인 설명서 서식은 1의 서식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당해 중개행위를 한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예, 당해 중개행위를 한 경우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다. 예, 그렇습니다.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대권, 금세, 실수 요건 모든 서식 기재사항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비주거용 건물 서식에는 비선호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된다. 비선호시설은 1. 주거용, 3. 토지에만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는 입지조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난이 없다. 예, 맞습니다. 입지조건을 보면 입지조건을 보면 1의 서식은 도대주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따라서 입지조건에 4의 서식은 기재사항이 없습니다.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1의 서식에 기재합니다. 2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만 기재합니다. 3의 서식은 도로와 대중교통만 기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21번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확인사항이 아닌 것. 예, 권리관계 등기부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지조건 도대주 교판 개업공개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비선호시설도 주인한테 안 물어봐도 개업공개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상태, 일조량, 소음진동, 환경조건, 실제 권리관계는 세부 확인사항이니까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고요.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5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건 주인한테 안 물어봐도 지방세법 등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22번입니다.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그 다음 2번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적고요. 그 다음에 3번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4번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 설명서에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게 아니라 및, 서명 및 날인합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확인 설명서 기재 요령에 보면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거용 건축물 2의 서식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기억,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1의 서식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어는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1, 2의 서식 모두 해당되니까 맞고요. 디귿,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사항, 세부 확인사항, 실제 권리관계 모든 서식 맞습니다. 자, 환경조건, 일조량, 소음, 진동은 1의 서식만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소속공인회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중개상물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회사가 서명 날인하는 경우 소속공인회사는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중개업무를 하고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즉, 계약서 작성하고 확인설명하고 안 하고는 자유인데 했으면 반드시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거용건 주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한 사항은 설명 의무가 없다 했는데 있습니다. 구조, 진동, 일조량, 소음, 진동, 환경조건 1의 서식 설명할 의무 있습니다. 틀렸고요. 3번,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소음에 관한 환경조건도 기재해야 된다. 환경조건은 1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중개대상물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실제 피담보 채무액까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채권 최고 금액만 설명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토지에 관한 중개상물의 확인 설명서에는 등기된 토지 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기재할 필요 없다 했는데 등기됐든 안 됐든 임차권이 있으면 모두 기재해야 되죠. 그래서 4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5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금표율 용적률 상한은 주택법에 따라 기재한다 했는데 주택법이 아니라 시군조례를 보고 기재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적고요. 3번 도시군 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하여 적습니다. 환경조건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취득시 부담할 조세 개업공개사가 확인하는 기본적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25번에 1번이고요. 자, 다음은 26번입니다.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확인설명서를 5년 보존한다고 하는 말이 액션에 5년이 아니고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개업공인계사는 중개사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 임대의뢰인이 불응한 경우는 그 사실을 매수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예, 2번이 맞네요. 3번,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및. 그래서 또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액션에 두 군데 또는이라고 되어 있네요.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 그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4번. 공동중개를 한 경우에 모든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한 명만 하면 된다. 액션.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 완성 후 개업공개사가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했는데 작성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번 문제 확인 설명서 2의 서식 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도배 상태는 1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2의 서식, 즉 식당 같은 데는 도배가 아예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페인트 칠돼 있고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4번, 도배 상태는 1의 서식에만 기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확인 설명서 서식을 보셔야 됩니다. 그 1번의 바닥면 상태가 2021년 12월 31일부로 신설됐습니다. 자, 다음은 28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등기부 기재사항은 개업공개사 기본확인사항으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냐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개업공개사 세부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적는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임차권이 있는데 등기된 임차권은 기본 확인 사항, 등기 안된 임차권은 세부 확인 사항이 되겠죠. 1번이 옳은 내용입니다. 2번, 금폐율 용적률 상한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고 적는 게 아니라 시군 조례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거래 예정 금액은 개업공개사의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라 기본 확인 사항이고요. 그리고 중개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합니다. 완성된 때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 사항이고요. 임대차는 안 합니다. 임대차도 기재해야 된다 해서 X입니다. 임대차는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취득세 내지를 않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보수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외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개보수 100만 원 받으면 추가로 부가가치세 10만 원더 받아도 불법이 아니다. 물론 일반 가세사업자라면, 간이가세사업자라면 4%밖에 못 받죠. 28번에 1번이고요. 자, 다음은 29번입니다. 29번.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는데, 답은 딱 눈에 들어오죠. 2번이죠. 실제 권리관계가 뭡니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등기 안된 임차권 이런 게 되겠고요. 이건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 권리관계,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이게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수 있는 게 세부 확인 사항이고요. 개업공개사 혼자서 할수 있는 게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29번에 1번이고요. 30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대상 물건의 표시는 대장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토의 대장, 건축물 대장, 임야 대장.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적고요. 3번. 금폐율 용적률은 시군조례에 따라서 적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는 4번. 실제 거래 금액이 아니라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으로 봅니다. 제외된 것으로 보니까 부가가치세 받아도 됩니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공동중개를 했을 경우 모든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31번 문제입니다.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으로 틀린 것인데, 1의 서식에 계약갱신요건 행사 여부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의 서식에 다가구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를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이게 2021년 12월 31일부로 다가구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 신설됐습니다. 즉, 다가구주택인 경우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 전입신고한 날짜가 언제인지, 확정일자 받은 날이 언제인지를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해가지고 제시를 했는지 여부, 확인 서류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신설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1의 서식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기준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요. 4번. 확인 설명서 3의 서식에 재산세와 종부세 6월 1일 기준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했는데, 종합부동산세에는 1의 서식과 2의 서식에만 기재되어 있고, 3. 토지, 4.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에는 재산세는 있는데 종합부동산세에 기재하는 날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식을 보셔야 알수 있을 것입니다. 5번. 확인설명서 2의 서식에는 벽면 및 바닥면 상태에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2의 서식에 도배 상태를 기재하는 난은 없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02페이지 중개기법 및 중개업 경영.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파트입니다. 셀링 포인트인데, 일종의 판매 소구점인데, 틀린 것입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 중 고객인 을의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징을 셀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2번, 각각의 셀링 포인트는 중개사물이 갖는 고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특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마트가 집 근처에 가까이 있으면 좋은지 안 좋은지, 예,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절대적이진 않죠. 오히려 집에 차가 밀리고 하면 들어가기 힘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상대성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가격, 임료 수준의 적정성 등은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했는데, 기술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죠. 기술적 측면은 예를 들면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비싸다, 새로운 자재 건축의 기법을 도입했다, 이런 게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과다한 셀링 포인트는 중개 을의인의 매수 의사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셀링 포인트 제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너무 다 좋다고 하면 그렇게 좀 네가 하지 왜 나보고 하라고 하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너무 많은 걸 제시해도 좋지 않다. 5번 주택의 경우 교육 여건, 투자 가치 등을 셀링 포인트로 확인할 수 있겠죠. 뭐 요즘 초품아 아파트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교육 여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 전철역, 기차역이 가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투자 가치 등이 셀링 포인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303페이지 전자계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약. 옳은 것인데, 1번 시도지사는 부동산 거래의 계약, 신고, 허가,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구축 운영해야 됩니다. 2번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 했는데,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신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할 수 없다 했는데, 있습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따로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고, 해제 신고할 필요 없고, 주택 임대차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예,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할 필요도 없다.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계약서 작성 시 확인 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도 개업공개사는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 보존해야 된다. 예, 전자계약서 적으면 따로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네, 그래서 틀렸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입니다. 304페이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 갑이 정소유의 X 토지를 공유하고자 하는 을과 병매매 계약을 중개하였다.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을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 을이 X 토지 전부를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공윤의 민법 내용이네. 니언, 을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 을은 단독으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다. 예, 지분 과반수로 결정을 하니까 딱 2분의 1이면 맞습니다. 디귿, 을의 지분이 3분의 2인 경우 을은 X토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예, 지분 과반수니까요. 맞습니다. 리얼,
을과 병은 X 토지를 5년 내에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예, 분할 금지 특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전부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 갑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 토지에 대한 A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을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승관주의 의무는 우리 중개는 민법의 위임과 유사하기 때문에 승관주의 의무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갑은 매매계약서에 A와 B의 주소를 기재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A의 지분만 거래하기 때문에 B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B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소지를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B 주소는 적을 필요 없습니다. 예, 공유 지분만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기 때문에 3번 갑은 A의 지분 처분에 대한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계약은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된다 했는데 반드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갑이 X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였고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을이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럼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확인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5페이지 4번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